안녕하세요.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하이퍼스케일 AI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있는 선학호입니다. 작년 8월 저희는 단23에서 네이버 자체 기술 기반의 초대규모 AI 하이퍼클로바 X를 선보였습니다. 하이퍼클로바 X는 비영어권 언어 중심으로도 AI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사례입니다. 대한민국과 네이버는 AI 원천 기술을 확보한 전 세계 몇 안 되는 국가와 기업 중에 하나이며 원천 기술을 확보하였다는 것은 앞으로도 다양하게 발전할 AI 기술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AI를 직접 개발하면서 AI의 새로운 능력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 마치 어린아이가 세상을 배우는 것과 매우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사람도 아주 어릴 때부터 배워야만 그 문화까지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듯이 AI도 사전 학습 단계부터 그 문화를 내포한 데이터를 잘 활용해야만 비언어적인 표현이나 미묘한 뉘앙스까지도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AI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심화 연구와 기술의 확장 및 응용의 가능성도 넓힐 수 있습니다. 이는 AI 기술의 다양성으로 이어지는데요. 이렇게 확보한 AI 기술들을 서비스에 적용해서 그 사용성을 높이고 또 그 과정에서 얻은 인사이트들 기반으로 저희는 새로운 AI 기술들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원천 기술의 확장을 통해 AI 기술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또 다양한 그 AI 기술들을 서비스에 알맞게 적용하면서 각 서비스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하이퍼클로바 X를 네이버의 여러 서비스에 적용해왔고 또 이 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기술들을 연구 및 실험해오고 있습니다. 창작자, 판매자, 기업 등을 위한 AI 솔루션을 네이버의 서비스에 빠르게 적용시켜 고도화해 나아가며 생산성 향상을 위한 AI 도구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들로부터의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새로운 AI 기술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서비스들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면서 그 과정에서 몇 가지 배운 점들이 있습니다. 언어 맥락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이해, 대규모 학습 데이터에 대한 통섭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놀라운 경험을 제공하는 언어 모델의 능력을 정작 언어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검색 기반 답변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었던 것인데요. 파편화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탐색하는 데는 아직 부족함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도 흩어진 정보 조각들을 잘 모아야만 하고 정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오디오나 이미지 같은 다양한 데이터 형태에 대해서도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용자가 바라는 AI의 형상을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사용자들은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AI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AI가 사용자가 원하는 가치를 구현하고 도움을 줄 수 있기 위해서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방대한 데이터를 연결하고 종합하여 분석할 수 있어야 하고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상황을 이해해서 스스로 문제를 정의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또 다양한 과업을 자율적으로 계획하고 수행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희가 이러한 AI를 구현하기 위해 준비 중인 기술들을 지식의 향상, 감각의 확장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가 더 많은 지식과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의 질문에 더 정확하게 답하고 나아가 요청받은 작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세 가지 기술, 그래프 레디, 유저 인사이트와 오토 브라우징을 예시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그래프레디는 방대한 데이터를 지식 그래프로 만들어서
데이터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지식 그래프는 데이터를 구성하는 주요 개념과 개념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표현한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이를 통해서 정보 검색과 답변 생성 과정을 보다 체계적이고 정교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답변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데이터셋의 전체 구조와 그 속의 여러 주제들을 미리 파악해서 지식 그래프로 정리해놓고 이를 요약된 형태로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답변에 필요한 개념들을 미리 식별하고 취합해서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응답을 생성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 복잡한 질의에도 신뢰성 높고 디테일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활용하면 그간 생성형 AI가 답변하기 어려웠던 종합적인 이해나 비교가 필요한 질의에도 답할 수 있게 됩니다. 자동차 커뮤니티의 수많은 게시글 데이터를 이 지식 그래프로 만들어서 사용자가 특정 자동차 모델이 패밀리카로 적합한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종합적인 의견을 물었을 때 AI가 어떻게 검색하고 취합해서 답변을 작성하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가 직접 커뮤니티 내의 모든 글들을 분석해서 A 모델이 패밀리카로 적합하다는 의견을 취합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 또 A 모델과 함께 자주 언급되던 차량인 B 모델도 추가로 비교해 주었는데요. 이 기술은 이처럼 포괄적인 이해가 필요한 트렌드 분석과 같은 다른 여러 작업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저 인사이트는 사용자의 행동을 분석해서 사용자의 맥락을 이해하고 사용자가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것을 추정, 추론하는 AI 기술입니다. 저희는 이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궁금해할 만한 질의를 미리 추천해주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대화형 AI 서비스에서는 사용자가 질문을 구체적으로 입력해야만 원하는 수준의 깊은, 디테일한 답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저 인사이트를 활용하면 사용자가 명확하게 질문을 하지 않더라도 사용자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 기반으로 여러 인사이트를 도출해서 사용자가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을 능동적으로 제안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사용자의 맥락과 필요를 깊이 이해하고 알맞은 콘텐츠와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결해 주는 것을 저희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토브라우징은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보다 깊이 있고 체계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설계된 AI입니다. 리서치 업무를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발전시킬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검색, 클릭, 인용, 페이지 스크롤 등 우리가 정보 탐색을 위해 수행하던 여러 가지 행동들을 AI가 스스로 모방하고 또 최종 답변을 작성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스스로 계획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맞춰서 필요한 과업을 자동화해서 병렬로 동시에 수행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용자는 필요로 하는 정보를 손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오토브라우징 기술을 답변의 사실성을 검증하는 팩트체커와 연동하면 AI 스스로 답변의 출처까지 재차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2024년 지자체별 출산 지원 정책을 비교해달라고 질문해 보겠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탐색하고 중요한 내용을 스스로 인용하는 등 필요한 리서치를 AI가 빠르게 스스로 수행해서 답변을 생성하였습니다. 또 추가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서 최종 답변 문서가 사실에 근거하는지 검증해서 생성형 AI가 혹시라도 야기할 수 있는 환각현상 문제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스스로 코드를 작성하고 수행할 수 있는 코드 인터프리터라는 기능도 준비 중인데요. 이 코드 인터프리터를 이 오토 브라우징과 연동하면 검색으로만은 완수할 수 없었던 데이터 분석과 같은 작업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많이들 하는 업무죠. 상반기 매출 엑셀 데이터 분석을 AI가 직접 파이썬 코드를 작성해서 쉽게 도와주는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파일을 AI가 살펴보고 분석할 만한 작업 주제들에 대해 직접 제안해주고 이후 실제 분석까지 수행하였는데요. 이렇듯 오토 브라우징을 기반으로 AI는 다양한 AI들을 연동 및 확장해서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HyperClovaX는 확장된 감각으로 보고, 듣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멀티모달 기술은 AI가 눈과 귀를 가지고 주변 세상을 이해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텍스트를 넘어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데요. HyperClova-X 비전은 이미지의 능력을 더한 초대규모 시각 언어 모델로 시각 정보를 결합하여 더 풍부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문화를 시각적으로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되었습니다. 언어 모델의 시각 정보를 결합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HyperClova-X 비전은 도표의 이해를 포함한 여러 가지 능력을 추가로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이 확보한 이미지 이해 능력을 기반으로 대규모의 네이버 컨텐츠에 대한 자동화된 작업을 수행하는 AI도 준비 중입니다. 광고주가 상품 상세 페이지 주소만 입력하면 AI가 이미지로 된 상품 정보를 이해하고 분석합니다. 이러한 상품의 주요 특징, 실측 사이즈 같은 주요 세부 정보들은 텍스트가 아닌 이미지 파일 안에 그림 형태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HyperClova-X 비전은 시각 정보를 직접 분석해서 이제까지는 활용할 수 없었던 이런 정보를 다 활용한 AI로 적합한 광고 카피를 자동으로 제안해 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HyperClova-X 오디오입니다. 과거에는 음성을 이해하기 위해 녹음된 소리를 글로 변환하고 글자를 다시 음성으로 합성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지만 이제는 하나의 AI 모델이 비언어적 음성 정보까지 직접 이해하고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맥락에 맞는 자연스러운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이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 대상 안부전화 서비스인 클로바 케어콜에 적용된다면 더욱 친근하게 사용자와 교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가 될 수 있겠죠. 자연스러운 발화 예시를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직접 대화해보았습니다. 나 오늘부터 진짜 운동하려고. 뭐부터 하지? 처음에는 걷기나 조깅 같은 가벼운 유산소... 아, 근데 일단 유산소는 별로야. 그럼 웨이트 같은 근력... 근데 웨이트는 너무 힘들어. 아, 웨이트는 힘들 수 있죠. 그럼 자세 교정에 도움이 되는 필라테스나 요가는 어떠세요? 조금 생각해보고 말씀해주세요. 네, 운동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AI가 발화하는 중에도 사용자의 말을 경청할 수 있고 웃음이나 침묵과 같은 비언어적 정보까지 이해하고 스스로 표현하며 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방금 보신 HyperClova-X 오디오를 포함해서 앞서 소개해드린 모든 기술들은 하나의 HyperClova-X 모델로 결합되어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식의 확장을 통해 실시간성과 정확성이 향상되고
감각의 확장을 통해 멀티모달리티가 강화돼서 데이터의 통합과 연결, 이에 대한 분석, 그리고 스스로 문제 해결이 가능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AI로 발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HyperClova-X를 지속적으로 서비스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더 나은 서비스를 체감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경험이 결국 더 나은 경험을 만듭니다.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쌓아온 저희의 경험이 사용자의 더 나은 서비스 경험을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도 AI 기술 연구와 개발, 그리고 이를 다양한 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한 새로운 실험과 시도들을 지속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